소프트맥스 SVM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스코어 펑션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스코어는 S의 약자죠. YS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거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소프트맥스와 SVM 플러스는 플러스는 레귤라리제이션이 추가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SVM에다가 레귤라리제이션을 추가하면 그냥 플러스 펑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F 스코어 펑션이 되는 거죠. 스코어 펑션은 W 웨이트 매트릭스와 그리고 샘플 그리고 YI, True Value죠. True Value 세 가지를 해서 스코어 펑션이 구해지고 스코어 펑션에서 데이터 로스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로스에서 Regularization Loss를 추가해서 풀 로스가 이루어지는데 Regularization Loss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데이터에는 상관이 없고 W값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. 그 점은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요 RW, 요 녀석은 웨이트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. 그럴 수밖에 없죠. 이 서로 이 웨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변수니까 그렇죠.